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애들을 멀리 떠나보냈는데 막 새벽에 전화 오고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.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그러고 전화 와서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오바마가 나한테 상을 준대. 어머 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공부를 잘해서 은상도 아니고 금상을 준대. 막 진짜 금 박으로 돼 있는 그런 상을 받고 이 말만 들어도 진짜 너무 감동인데 최근 딸들한테 감동받은 뭐 이슈가 있으셨다면서요? 네,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서 지금 한국에 온 지 꽤 뭐 한 4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어버이날에 얼마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또 편지만 써서 주면 또 그게 무슨 감동입니까? 거기에 그냥 선물이 일종의 뭐 이런 거 있었나요?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무슨 말로 플렉스가 있었나요? 일종의 그런 걸 껴가지고 이뻐라.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엄마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내용을 써서 주고 또 아빠한테는 father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daddy는 아무나 될 수 없다. 그러니까 어떤 진짜 daddy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죠 친밀함이 있어서 daddy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가 너무 좋다, 너무 고맙다 이런. 아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. 내 아이의 엄마 아빠가 그럼요. 되셨거든요. 근데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유독 또 혹시 마음에 가는 아이가 혹시 있을까? 그 저희 첫째겠지. 그렇죠. 저희 장남이 이제 장애가 있어요. 발달 장애가 있는데 지금 이제 37살이 됐습니다. 벌써. 근데 우리 아들이 늘 그 마음에 사무쳐 있죠. 남편은 항상 아이에게 굉장히 무심한 듯이 대해요. 근데 제가 그 속마음을 알죠. 쌀쌀맞게 깨지네. 돌아서서는 얼마나 안 그러실 것 같은데.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아들이 홀로서기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할 수 있거든요. 정신 연령만 조금 뭐 낮을 뿐이지 그렇죠. 음악을 전공을 음악 전공해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도 취직해서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그 음악 연주하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음악이랑.